올해는 한국교회가 뼈아픈 과거인 일제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사참배를 회개하기 위해 오는 28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이 기도대성회의 대회장이자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장인 윤보환 목사를 만나 1천만 기도대성회 내용을 살펴봅니다. 박성석 선임기자입니다. 우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는 28일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회의 대회장님을 맡으셨고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좀 먼저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배경은 1938년 그 신사참배에 결의한 내용을 회개하고 한국교회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각 교단에서 국지적으로 회개운동도 일어났고 회개도 이제 선포했지만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신궁을 두 개 만들고 신사를 1141개를 만들고 그리고 각 가정에 신사 박스를 나눠줘서 교회에서는 동방요배를 통해서 예배의 어떤 하나님과 혼합주의로 빠지게 한 것을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순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기도로 거듭나는 기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1천만 기도대성회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어떤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교단 연합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기독교 부흥협회 대표장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 단체가 처음 이제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한기총의 엄기호 목사님뿐 아니라 한교총, 한기연, 또 한장총, 세기총, 또 저희 한기북 아울러서 함께 연합하는 연합단체들의 기도연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일에 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신 분이 소강성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또 한기총의 엄기호 목사님 비롯해서 각 교단 목사님들이 다 이제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해서 동참하고 연합하고 그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일치를 통한 기도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보자 하는 것이 이분들의 동참 목적이고 동참 의지입니다. 기도대성회의 내용이 다양하게 1부와 2부, 3부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1부는 일단 이 기도의 목적이 신사참배 회개를 하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한국교회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1부는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체 주제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2부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 실제 우상 숭배는 자기 고집이고 그리고 이제 굴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것, 그리고 뭐 물질이나 다른 것들에 굴복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봤을 때 2부에는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적 가치관이나 또는 행동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복음 앞에 우리가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민족교회가 됐던 것처럼 이 교회가 민족의 희망을 주는 시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요. 3부는 세계선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 2위 국가가 됐는데 750만의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선교사들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때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 이루어지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1부, 2부, 3부로 끌어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신사참배 회개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기독교의 행위들은 뉘우침이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반론보다도 예. 신사참배라는 것은 순전히 그 3.1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로 성장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사를 도입하고
영적인 공격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면 이 부역이라는 것은 한국 전체의 모든 역량과 물량을 일본에 이제 동조하고 일본 전쟁에 투입시키는 일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일 기도대성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3.1운동 100년이 내년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민족교회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 3.1운동, 3.1지 하나님의 연합운동이 돼서 민족교회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온 교회들이 광화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